원희룡 선대본부 잠재청결 본부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위대하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 준비 됐습니까? 보니까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코로나 마스크 벗고 영업 정상화 날 여러분 기다리셨죠? 예진 마련 주거 안정 기다리셨죠? 취직 쉽게 되고 장사 창업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날 기다리셨죠?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입만 벌리면 뭐? 거짓말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향수 역설 모녀 살인 사건 심신 이야기하고 변호하는 그런 엉터리 인권 변호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몸통 누굽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뽑아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윤석열 후보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선 정직합니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정에 빠졌을 때 용기 있습니다. 그렇죠? 덩치도 크지만 가슴이 넓어서 포용력이 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는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민생의 대표들 넓은 포용력으로 함께 손잡고 이제 상식과 공정이 돌아오는 대한민국 만들 사람 누굽니까? 3월 9일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해도 우리 앞에는 180석의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경제를 살리고 집값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이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시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선거로 달라진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경제, 외교 안보 국민과 함께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경선에 꼴찌를 했던 제4위를 했던 원희룡도 다 바치는데 이제 유승민 우리 경제 최고 전문가입니다. 홍준표 대한민국의 부정부리는 전부 받아잡을 수 있는 OECD의 경제입니다. 이제 원팀이 돼서 법치를 바로하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께 만드시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지령 본부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따뜻한 보수, 공정한 경제라는 보수의 사기를 제시한 경제 전문가이자 4선 국회의원이신 유승민 전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